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말씀을 나눴죠.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가 육체를 위한 세상 쾌락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육체를 위한 세상 쾌락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제목은요,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된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이 빵빵해지려면요, 풍선의 공간이 풍선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풍선의 공간이 공기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선은요, 자기를 비워야 결국 있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공기가 들어가야 풍선 역할을 해요. 풍선이 안 뜨면 아무도 안살 거예요. 그렇죠? 바람을 집어넣는데 전 세계 풍선 공장들이 그 내부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풍선 내부가 달라붙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럼 풍선을 안 사겠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고집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성령님께서 들어가서 거닐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시죠. 자,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예배 중심. 예배, 이 공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공예배를 시작으로 이 사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에 그 건물로 된그 공동체가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천막에서 드릴 수도 있죠. 예. 산에서도 드릴 수 있고 들에서도 드릴 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다할수 있어. 우리 교회가 건물 없이 있잖아요. 핍박이 너무 심하게 되면 건물 없이도 예배를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모임 장소가 예를 들어서 뭐 천안에 무슨 산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정문과 후문이 있다. 예. 정문에서 이번 주일은 정문에서 4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예배 장소가 되는 거겠죠? 자, 아무쪼록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된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서로 복종하게 된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제가 여자분들이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자분들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셔요. 뭐라고 여러분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지면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안 돼요. 여자분들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한수 아래로 본다? 탈락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돼. 존중하고. 자, 우리 우선은요, 히브리서 12장 9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 봅니다. 네, 오늘도 이 금요일 날, 참, 있잖아요. 오늘 퇴근하면서부터 지방으로 있잖아요. 지방으로, 산으로, 둘로.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이주 5일째가 시작이 되면서 이 금요일 오후부터 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 이 시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온라인 예배를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내가 다닐 교회가 없어서 내가 다른 지방에 사는데 다닐 교회가 없어서 천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어디 예배를 드리든 이 온라인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야. 수금 예배는 어쩔 수가 없죠. 수금 예배는 예를 들어 천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니까 전체를 다 끊겨. 그난 천안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아, 그럼 제가 이해하죠. 그런데 이한 시간 내외의 거리라면 오시는 게 좋아요. 오시는 게 좋아.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과자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가 뒤틀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구원론이 뒤틀린 걸 알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있죠. 자, 우리 12장 우리 9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여 살려가지 않겠느냐. 자, 우선은요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복종하는 걸 떠나서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 영들이죠. 영들의 아버지께 이 영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죠.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께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관계가 안 되면 서로 절대로 복종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성도끼리 절대 복종 못해요. 이간질하고 싸우느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교회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막 네 쪽 나고 막 갈라지는 뒤에도 막 서로 욕하고 막 비방하고 건너편 길 건너편에다가 막 교회를 짓고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귀신 충만하면요 내가 맞은편 내가 갈라져 나온 저 맞은편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그게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귀신 충만의 차이는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여파는요 감당을 못합니다. 여파는 상당히 큽니다.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7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7절입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눈에 띄어서 번외로 네, 잠깐 나누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9장 20 우리 홍철이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치래. 그러면 내 몸을 친다고 해가지고 여기 저 천안 중앙시장 가가지고 있잖아요. 효자손이나 그런 막대기 사가지고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으로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의 정욕을 꺾는 거예요. 그렇죠? 몸의 정욕을, 몸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뭘로? 성령의 도움으로. 자, 그럼 있잖아요. 이 몸의 정욕 가운데,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운동 쪽에 생각이 나서 우리가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역류관에 강건한 성도는요, 하루에 20분에서 1시간 운동이 참 좋아요. 20분에서 1시간, 아니, 10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아. 네. 운동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나는 5분이 좋다. 그게 좋아요. 나는 1시간은 달리고 땀을 빼야 된다. 아,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또 있잖아요. 영육관에 강건해도 지나친 운동은 안 좋아요. 있잖아요. 그 몸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이게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박면서 근력을 키우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쏠리는 것은, 몸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 시간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역류관에 강건하다면, 역류관에.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역류관에 약해요. 더군다나 귀신의 생각으로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귀신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보디빌딩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보디빌딩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감동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다들 미친 것 같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근육을 그렇게 확장시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 아니, 있잖아. 우리 또 그런 게 있어. 이게 보디빌딩도 이게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운동이죠? 이게 스포츠다 보니까, 정말 내가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아, 또 그렇게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요, 약을 안 쓰는 경우, 일체 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체 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것도 먹고, 막 저것도 먹고, 막 주사도 먹고, 막.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미친 거야. 미치지 마세요. 그냥 도만 치세요. 도하고 렉까지 치세요. 미치면 안 돼. 우리가 있잖아요. 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미치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미 있잖아요. 미, 아름다운 미. 우리가 이제 이 몸의 곡선의 그 아름다움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있잖아요. 이 몸의 곡선에, 이 근육의 곡선에 매료가 되면 그게 또 우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극소수를 빼놓고 보디빌딩 하는 분들도 자기 몸의 곡선이, 자기 몸에 그 있잖아요. 그 화려함 있잖아요. 그 근력의 그것이 이미 우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의 있잖아요. 참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스포츠로 여기고. 아, 그런 사람은 있긴 있는데, 정말 적다. 아무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운동 쪽으로 있잖아요. 예, 운동 쪽으로 너무 집착하는 그 몸의 생각을 쳐야 돼요. 뭐든지 있잖아요. 알맞은 게 좋아. 알맞은. 영육간에 강건해도 알맞은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 올린 것처럼. 근데 영육간에 내가, 영육간에 안 좋다. 그러면요. 그리고 또 귀신의 생각으로 내가 운동 쪽에 집착을 한다면, 회복될 때까지는 일체 운동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미끼를 내가 물지 않는 게 나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번외로, 내 몸을 친다는 거, 내 몸에 있잖아요. 곡선이라든지 내 몸의 아름다움. 예, 보디빌딩 하는 분들도 자기 몸의 아름다움 때문에 요즘 여자분들도 많이 하는데. 자, 아무쪼록 우리 몸의 정욕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 예, 번외입니다. 번외. 자, 이번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디빌딩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자기 몸의 곡선에 거기에 이미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있는 거를 성령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알지를 못해. 내 영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이 땅 살면서 내 영적 현주소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운동에 집착하지?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운동에 집착하지? 이게 뭐라고? 글쎄 봐, 이걸 조금 쪼개가지고, 글쎄 봐, 운동하는 거기 트랙 가운데, 글쎄 봐, 오늘부터, 글쎄 봐, 오늘부터 전도지 한 장 들고 나와서, 오늘부터 한 장, 내일은 두 장, 전도지, 내일 모레는 세 장, 내일 모레 그리트는 세 장. 그렇게 한 달까지 하다가 다시 줄이자. 31일째는 29장, 32일째는 28장. 내가 이렇게 전도,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운동에 집착하지? 그래서 있잖아요. 나의 영적, 그러니까 내가 운동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내 영적 상황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 단순한 건지,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자,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시고, 영혼에 집중하세요, 영혼에. 아,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자, 우리 5장 우리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그 밑에 쭉 써놓습니다. 그 밑에 쭉 써놓습니다. 자. 근데요,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영적 권위자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래. 이게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낮추는 건데 사실 성도가 성령 충만의 절정에 들어가면 자기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비차 그리고 서로 복종해. 서로 낮춥니다. 낮춰. 자 우리 21절에서 25절이요. 우리 재용씨, 재용씨.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죽게 하겠다. 이는 남편이 아래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뭐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장로님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주일학교 학생의 장로님에게, 권사님이 30대 청년에게, 30대 청년이 권사님에게, 서로가 이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물려 있는 관계로 되어 있는데 나이 차이를 그렇죠? 나이 차이를 떠나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나이 차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서로 비차 복종하래요. 여러분들 복종하래.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 위에 군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종로 종 부르듯이 어? 김구 뭐하러 이거? 안 된다니까. 어? 아니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불순종할 때 김군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역정을 내고 말해요. 응? 마음에 상처를 받을 만큼 막 그 큰 소리 치고요. 뭔가 있잖아요. 그 왕이 신하에게 하듯이 있잖아요. 응?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독교에 있잖아요. 기독교의 큰 틀로 보는 복종은요. 나이 차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서로 낮추는 거예요. 이해되죠? 서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설교권이 없다고 해서 말 끝마다 말을 끊어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그걸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설교를 못하는 여자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그쵸? 예. 아니,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 배울 게 있어. 그쵸? 예. 배울 게 있어.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 또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서로 낮춰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설교권이 없다고 해서 여자분들을 이렇게 어? 깔보고 말끝마다 잘라버리고 안 돼.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들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어? 아 설교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건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통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큰 틀로 있잖아요. 교회의 큰 틀로 보면요. 나이 차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서로 복종해야 된다. 서로 복종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깔볼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있잖아요. 22절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건요. 22절부터는 이 특히 있잖아요. 이 부부관계의 복종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22절을 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 무릎 꿇어. 어?
복창한다. 아내들이여, 따라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알았지? 어? 무릎 똑바로 꿇어. 안 된다니까. 그런 복종이 아니야. 그런 복종이 아니야. 자, 그런 있잖아요. 무슨 군대식의 복종이 아닙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거는 질서, 질서, 질서면으로 이렇게 잘 섬겨라. 이런 남편이 아내인 머리 됩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인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설교권이 없으니까 권사님이 40대 청년이 있고요. 60대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설교권이 없으니까 권사님이 40대 청년의 그러니까 40대 청년이 60대 권사님의 머리일까요?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권사를 주지 않을 거예요. 여자분들 권사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교회에 이미 있잖아요. 틀이 있어. 틀이.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40대 청년이 권사님 나팔수 목사 얘기 들으니까요. 여자분들은 선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순종하세요. 안 된다니까. 권사님이 앞으로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말수를 줄이세요. 안 된다니까. 실수합니다. 실수. 자, 근데 저희 교회를 볼까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는 제가 안수집사만 세울 겁니다. 남자분들을요. 안수집사만. 근데 보세요. 자, 뭐랄까요. 자, 40대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있어요. 근데 안수집사가 아닌 70대 성도가 있어요. 70대 성도가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40대 안수집사가 질서면에서 내가 안수집사니까 70대 나이 드신 성도님한테 반말을 하겠대요. 탈락이야, 탈락.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있잖아요. 이 말꼬리가 올라가고 조금 이렇게 건방지게 해서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자, 지금 제가 남편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복종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60대 성도님이 계시는데, 설교권이 없다고 해서 40대 청년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말꼬리를 끊어버리고, 설교권이 없으니까 잠잠해라. 여러분들, 착각한 자유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 40대 청년이 있고 60대 성도님이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지만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 뻘이기 때문에 40대 청년이 서로 직분이 없을 때 저희 교회는 여자분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겠지만 이 40대 청년이 여자 성도님에게 여자 성도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 사교권은 없지만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착각을 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꾸 이렇게 제가 이제 여자분들 성교권이 없다고 해서 청년들이 더러 누군가가 이렇게 여성도님들의 말할 권리를 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있잖아, 특별히.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의 이 질서인데, 남편이 아내 머리예요. 근데 이 개념을 있잖아, 이 개념을. 이 개념을 이 남편과 아내의 그 질서의 개념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60대 성도님한테 40대 청년이 이렇게 부부의 관계 속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의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60대 성도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죠? 어떤 질서예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이웃집, 그러니까 타성도, 그러니까
다른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가정 나이 드신 분도 나의 어머니예요.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진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지금 복종이게 나왔는데 복종이요. 25절에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래. 그러니까 있잖아, 이 개념을 보면은 끝의 결론을 보면 피차 복종의 개념도 있잖아요. 보편적인 개념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해야 돼. 근데 질서면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복종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편적인 교회 안에 복종의 개념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돼. 근데 질서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 얘기했죠? 40대 청년이 어머니뻘 되는 60대 성도님 또는 50대 남자 성도에게 남자 성도를 공경하는 건 보편적인 저 섬기입니다. 복종이에요, 복종. 아셨죠?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건 내 보편적인 교회 안에 복종 개념입니다. 복종. 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우리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우리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대요. 또는 한 몸을 위하여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자유자나 그 다음에 한 몸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 자, 우리가 한 몸 된 성도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부도 한 몸인데 성도도 한 몸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게 육체를 썩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뜻,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 인격체적인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있잖아요. 부부만이 한 몸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교회의 모든 성도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몸을 섞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듯이, 성도들이 한 몸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죽지 못하는 절대 한 몸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면 서로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뜻을 깎아내려야 돼. 자기의 고집을 깎아야 돼. 깎아내려야 돼. 내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 주장을 잠깐 그 수면 밑으로 내려 보내고 남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남의 얘기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낮추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사단이 춤추는 곳이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게 복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한 몸이 된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2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이게 그 뭐랄까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 이렇게 딱딱해. 계속 말씀 찾고. 계속 성경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여기 못 남는 거예요. 우리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야 되고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사실 영적으로 이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의 관계예요. 복종의 관계. 철저하게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예,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의 관계로, 복종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된다. 근데 뭐, 있잖아요. 율법적이고, 뭐, 강압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쵸? 예,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을 했기 때문에, 복종의 개념으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 관계를 봤고요. 그리고 교회 한 몸 된 복종 관계를 봤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번에는요. 영적 리더에게 복종해야 된다. 우리 16장 우리 16절. 우리 민규야 민규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 함께 일하면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래요. 한마디로 영적 리더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에게 복종해라. 뭐,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뭐, 이단 교례를 가져오고, 막, 그걸 선포하고, 그럴 때 복종하라고요? 아니라니까. 아, 그럴 때는요, 권면해야죠. 예. 아니, 목회자도 권면을 들어야 돼요. 목회자도 권면을 들어야 된다. 자, 영적 리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선포한다면 따라야 돼. 여러분들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